워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갑자기 탕벨 보이스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죠? I've been there. 예, 이거 오늘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한국에 빈지노가 있다면 태국에는 탕벨 보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의 빈지노도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미대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랩 스타일이 굉장히 세련됐고 랩 스킬이 워낙 좋아서 한국 힙합 역사에도 손꼽히는 래퍼가 바로 빈지노인데 태국에 탕벨 보이스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과 특유의 널드 감성, 그런 것들을 녹여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다 보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으면서도 다른 여타 제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지만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다르게 진짜 자신만의 바이브, 자신만의 색깔을 오롯이 갖고 있는 탕벨 보이스입니다. 이 곡은 대부분 가사가 영어 가사인 것 같아서 쉽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비트 자체가 재즈예요. 음악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탕벨 보이스의 I've been ther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은 뿌리부터가 재즈가 들어가 있어요. 우! Really 그 특유의 널드 감성과 그 위트 있는 바이브들이 다 있어 이 곡에는.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무드 있는 목소리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광기 어린 랩도 이제 한다니까 진짜 이 래퍼는 그냥 만능인 것 같아. 아하. 와, 이거는 플로우가 큐팁 같아. 여러분 큐팁 아세요? 큐팁이라고 하면은 미국에 이 재즈 힙합으로 유명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A Tribe Called Quest라고, 거기에 리더인데 재즈 힙합에서는 입지전적인 래퍼이자 전설이거든요. 약간 그 플로우가 큐팁 같아. People give you air, so I be sublime. It's enjoyable to know you and the concubines. 그 여유로운 플로우 있죠. 아, 이거는 거의 플로우가 2021년 너드 감성의 큐티 플로우인 것 같아. 야, 음악 진짜 잘 만들어. 뮤직비디오도 그냥 일반적이지가 않죠. 나는 이거 보고 지금 무슨 미술관의 아트 퍼포먼스 보는 것 같아. 중간에 R&B 바이브도 있어. 좋다. 음악이 되게 행복해진다 들으니까. 그래픽이 되게 진짜 예술 작품 같아. 저 지금 금요일 밤이 되게 이 곡 들으니까 재즈해지는 바이브가 너무 마음에 들어. 금요일 밤을 위한 음악이에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제가 뭐 탕벨 보이스의 음악을 실망했던 적이 없었지만 이 곡 같은 경우는 그 재즈한 바이브, 재즈가 들어가 있는 이런 플로우와 바이브가 되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널드의 감성도 느끼게 해주고 세련되게 느끼게도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탕벨 보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국의 빈지노라는 래퍼의 음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빈지노의 음악은 자유로워요. 내가 보기 싫은 새끼들은
래퍼 자체가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트랩만 하는 래퍼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재즈한 플로우도 구사하고 트랩에서는 또 자신만의 바이브를 보여주기도 하고 붐뱁도 잘하고 그냥 오로지 빈지노예요. 그 빈지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빈지노를 알고 계시는 태국 구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 탕베보이스랑 비교를 하시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탕베보이스 음악을 들으면 저도 이렇게 좀 뭔가 머릿속에 막혀있던 게 뭔가 팍 트이는 기분이야. 이런 래퍼들의 뭐 화려한 모습이 있는 뮤직비디오만 항상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다가 맞아 탕베보이스는 항상 뭔가 틀을 깨는 뭔가를 갖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